중앙선관위의 그 민간인 유튜브, 또 유튜브 통신 사찰 의혹 문건에 관한 건데요. 예. 제가 영상으로 이번 주에 그 내보냈는데, 저도 이제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다 보니까 화딱지가 확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게 문건인데요. 이렇게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문건이죠. 중앙선관위가 민간인이 유튜브를 아예 사찰을 하고 있다. 뭐 사찰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뭐어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법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남겨주시면 요약입니다. 그냥 법 조항을 싹 제가 그냥 우리 일반인이 알 만한 대로 그냥 제가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구 이렇게 요약을 해버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대로 요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72조 3의 1의 요약입니다. 요약인데 요약하면 그 선관위 직원은 그냥 부장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그냥 아무나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을 열람을 받을 통신사 요청해서 받아낼 수 있다. 이게 법이더라고요. 아무나. 네, 아무나. 근데 이 272조 예, 3이 꼭 필요한 이유는 대충 제 생각에는 선거가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일도 채안 되는 선거 기간 동안. 그러면 이쪽에서 거짓말 하나 크게 터뜨리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상대 진영에서 터뜨리면 그 사람이 그 상대 진영인지 아닌지 즉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조항을 만들어 뒀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저 법의 취지는, 우리 유튜브를 사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사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워낙 그 원래 축구 경기도 뭐 50분 50분은 끝나고 나면 뭐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선거 기간 내에 뭔가 이렇게 바로 알아내지 못하면 뭐 이렇게 영장 받고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저런 영장도 없는 저런 것을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저건 당연히 선거 기간이거나. 선거에 관련됐을 때만, 후보자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만 저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유튜브가 뭐 후보도 아닌데, 뭐 허위 비방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선거 진영에서 뭐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막 이렇게 저기 뭐 여자가 둘이나 있다 이런 식으로 올렸던 것도 아닌데, 선거 공정하게 선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의문을 제기했을 뿐인데, 어떻게 사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 저는. 저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선관위에 속한 직원이 그냥 부장판사의 동의를 얻어서 하시라도 어떤 인물이라도 그냥 본인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양반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추측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통신사에서 요구해가 통신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도 저기 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니 사찰 좀 해야겠다. 그러면 사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건 보니까, 김재홍 씨 자유의창 유튜브 채널인데, 그 밑에 보니까, 이런 거 있는 걸 봐가지고, 나의 어떤 인물,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또 다의 어떤 인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부정선거에 관한 방송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사찰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제 친구들 아마 다 이제 그 리스트가 되는 거죠. 제가 연락하거나 만약에 사찰했다고 한다면. 근데 저 문건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파쇄지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파쇄 안된 문건이 저런 내용이니까, 파쇄된 내용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찰 당했을까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272조의 3의 3도 있습니다. 이 3의 3은 뭐냐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때는 성인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온라인에 이렇게 게시한 것들,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이런 사람에 해당되면, 그냥 뭐, 판사의 성인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통신사에 연락해서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와 통화했어? 하면 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저는 권한을 언제 2000몇 년도에 조졌더라고요. 그게 2005년인가? 5년 정도. 예. 2005년 정도 내가 보는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번 문건에, 이 문건에서, 중앙선관위가 그 사찰한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사무실에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다. 예. 사무실에 와서 좀 목소리 좀 크게 냈다는 거죠.
그거하고 봉인지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이제 개표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요구만 하면 사찰 대상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사무실에, 선관위에 가서 선거 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예, 지금 뭐 이렇게 중앙선관위에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조사 대상이. 그래서 지금 보면 중앙선관위가 자유의 창 김재웅 등 민간인 유튜브들을 사찰한 내용인데요. 뭐 심지어 유튜브 방송 녹취를 합니다. 녹취 뭐 이렇게 말토시 하나까지 다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거거든요. 받아쓰기하고 통신 자료, 통화 내역 이거 뭐 싹 다 훑어봐서 한마디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관위의 그 선관위 직원들에게 티끌게 굴면 사찰한다. 이게 지금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유는 선관위 업무의 방해다. 하기도 자기 신기가 불편하면 선관위 업무가 방해됐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게 법이 있는 나라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하는 이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정상적인 선거가 있었다면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죠.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가 또아리 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발각되는 부분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참고로 자유의 창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길거리 투표를 계속적으로 문재인 예. 지지도. 문재인 조사. 지지도. 그 스티커를 예. 다 스티커 붙이시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방송 또 마치시고 자유의 창에 김재웅 유튜브 채널도 구독을 하셔서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까 미디어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한 규정은 뭐냐면 이런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그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선거 범죄에 관해서 그런 거예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272조의 3이 지금 나와 있지만 272조의 2를 보면은 거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선거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선거 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아니면은 등등등 해서 그 제기한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72조의 2에. 그리고 저조항, 이제 272조의 그 3. 3, 이거는 제목 자체가 뭐냐면 통신 관련 선거 범죄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범죄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한번 보실까요? 그 무슨 행위들을 했는지. 항의했다. 예, 항의했다. 그리고 또 참관인들도 계십니다. 저기에는 그 사찰 대상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참관인이 봉인지가 이상하다. 네. 이 내용은 참관행위의 일부입니다. 참관행위 네. 일부지 이걸 가지고 선거 범죄다. 그러니까 미디어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뭔가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절차는 알아서 잘할 건데 왜 항의해? 항의했으니까 절차 진행을 방해한 거니까 선거 범죄야. 이런 기본적인 어떤 권위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 그 선거 그 참관 제도나 아니면은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건 네. 기본적으로 권한의 남용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댓글에 유성수 변호사님이 이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대담 참석하시고 하시는 게 거의 처음이죠. 네, 네. 그렇게 거의 인터뷰만 좀 몇 번 했고. 네, 인터뷰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지금 이틀째 두 번 나오셨는데 이렇게 잘 하시는 거는 이게 이제 제시카 리님처럼 유성수 변호사님 말씀 참 잘 하시네요. 아, 네. 뭔가 앞으로 싹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더욱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만, 뭐 제가 말을 만약에 잘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진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겸손까지 하세요. 네. 네. 마무리까지 말을 잘해.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댓글에 질문이 간단하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유승수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 혹시 있냐고. 아, 네, 없습니다. 아, 네. 하나 만드시죠. 제가 뭐 한다면은 저희 좀 한변의 활동을 좀 위해서 한변 채널을 좀 하나 만들까. 네, 그런 예, 생각. 그거 시작하셔가지고 네네. 하시고 그다음에 또. 시작하셔서 좀 큰 채널에서 또 이렇게 노출시키고 그렇게 하면
많이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이번 기회 한번 하시죠. 이게 탤런트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고객들이 다 인정해 준 거니까. 그죠? 네. 우리 공 박사님 채널처럼 여기 훌륭한 채널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드리면은 그게 뭐 충분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여기 예. 그 시청자님이 신발 열사 뭐 신의 항수에서 신발 열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네. 저도 정말 그게 무슨 말이죠?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유 변호사님 같은데. 제인가요? 제가 아닌데. 아니, 신발 열사? 아,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지금? 예. 몰라요. 아, 그 오늘 그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아, 씨가. 신발 열사.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부분 말씀하시는 열사. 것 같습니다. 신발 열사. 오늘 그렇게 네. 잘 만드니까 신발 던진 분 이렇게 안 하고 신발 열사 이렇게. 저는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아~ 그 연설의 내용은 사실은 관심이 없죠. 뭐, 아~ 뭐 뻔한 얘기니까. 누가 신발을 던지셨구나. 그래서 신발을 던졌는데 문제는 구속이 됐다라는 거죠. 구속이 됐다라는 아~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과연 이게 지금 뭐 예전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경호하시는 분들이 무슨 이렇게 그 자동 소총이라 그러나요? 뭐 그거를 차고 이렇게 경호를 할 정도로 그렇게 뭐 경호가 사망한 곳에서 신발을 던졌기 때문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 무슨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구속된 건지 예, 아무튼 지금 구속되셨다고 하니까 뭐 전형적인 저는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표현의 자유 뭐 침탈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런 뭐 시민들의 항의와 이런 것을 겁내고 뭐 두려워하고 저렇게 처벌을 해서 짓누르고 이게 과연 그 민주사회인지 대통령이나 시민이나 또 동등한 시민인데 실제로는 역할만 다를 뿐이잖아요. 뭐 대통령의 역할이 뭐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보호를 한다고 치지만 이렇게 국민이 항의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리고 정말 자유민주사회의 그 대통령이라 하면 이 정도는 그냥 경호실 시켜서 넘겨라. 국민의 항의 아니냐. 항의로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뭐 구속까지 했다니까 저는 그 뉴스 지금 방금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뭐 신발 열사가 아니라 이게 우리 일반 시민의 의사 표시를 하면 이제 잡아 쳐넣겠다는 아주 근지적인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독재주의 정권에서는 뭐 이게 가능하겠지만, 이 자유민주사회에서 이렇게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욕설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 비판을 하더라도 참 그냥 잘 듣겠다는 말은 쌩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신발 열사라고 검색해 보니까 뉴스가 전혀 없어요. 아. 전혀 없는데 블로그에 이제 그 캡처 사진을 올렸는데 60대구나.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 기사가 올라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제 모든 기사가 싹 내려갔네요. 조선일보 기사를 포함해가지고. 네. 조선일보 기사도 내려갔죠. 조선열사 기준데, 예, 조선에서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신발 던지고 빨갱이 외친 남성 연행이라고 사진까지 나왔고, 예, 7월 그 16일이고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예, 사진도 나왔습니다. 예, 사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사진, 예, 잠깐만요. 사진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나왔는데 조금 확대. 예, 자세하게 나온 사진이 지금 다 기사가 다 내려가가지고 자세하게 나온 사진이 지금 없네요. 요 정도만 지금. 입을 막고. 예, 입을 막고 이제 강제로 이제 연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빨갱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표현 자체가 뭐 어떠구를 떠나서 뭐 지금 저 구속의 주된 사유는 어쨌든 그 표현보다도 표현이 구속사유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이 어차피 표현은 된 거고. 신발 던진 그거. 예, 그런 물리적인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 같은데 그 황교안 전 대표가 그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물 세례를 받고 그때 막 우산으로도 막으면서 갔는데 그 우산으로 또 누가 뭐 찌르려고 하고 이런 식의 위해에 대해서 이런 식의 조치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 너무 이 사건과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 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